행복이 뭐 별거야? 우리 식구 이렇게 기분 내면서 살 비비고 살면 그게 행복한 거지. 정말 행복했어요. 15년 전 통돌이 세탁기가 집에 들어오는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 아들의 호기심 많고 엉뚱한 모습을 소개한 사연이 선정되어 받은 선물이 바로 통돌이 세탁기였어요. 12kg짜리 신형 세탁기의 성능은 와우, 놀람과 감탄이었어요. 에너지 넘치고 성량 넘치는 통돌이는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되어 살 비비고 살게 되었어요. 네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남이 네 인생 살아주니? 라며 우리 집 세탁기는 빨래 돌리기를 일주일에 3, 4회씩 정말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우리 집 통돌이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남한테 인정받을 거 뭐 있어요? 내가 날 인정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 집 통돌이를 칭찬했죠. 그러던 우리 집 통돌이가 10년이 지나면서 기력이 다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AS라는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수명이 늘어나 라며 자주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더니 결국 14년째에는 세탁망 안에 먼지 거름망이 없어지더니 15년째에는 암울한 미래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소음도 심하고 세탁이 되다 안 되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통돌이에게 충고했죠. 잘 헤어지려면 우선 잘 살아야지. 하지만 통돌이는 끝내 돌기를 거부하며 장렬히 전사하게 되었죠. 내 삶의 피로가 내 몸의 호르몬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나는 설렐 수가 없다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물 가득인 세탁물을 품은 채 말이죠.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 이젠 쉬어도 된다 라고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표했어요. 잊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 이름이 다시 내게로 왔다. 한때 뜨거웠던 내 청춘, 그러나 끝나버린 이름, 놓아야 하는, 그러나 놓지 못한 그 이름. 그래서 나는 지금 헤어지는 중이에요. 그 통돌이하고 안녕. 그동안 고마웠다, 통돌아. 좋은 곳에서 잘 쉬길 바랄게. 그 뒤를 이은 신문물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붙어있는 일체형 복합기예요. 이번에는 방송국 선물이 아닌 내돈내산 아들의 선물. 일단 외모부터가 달라도 많이 달라요. 2m가 넘는 훤칠한 체격은 우리 집 세탁실의 구조를 바꾸어야 했고, 세탁 1시간 45분, 건조 2시간 20분의 기다림은 기쁨과 환호로 가족의 열렬한 박수와 감탄으로 이어졌죠. 아들들은 그동안 많이 자라 성인 남성이 되었죠. 하루에 두 번씩 샤워하며 벗어놓는 빨랫감이 항상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기에 매일 운동하는 남편이 벗어놓는 세탁물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12kg의 통돌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무게였는데 새로운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능은 실로 감동 그 자체예요. 세상에, 세탁 버튼을 누르고 모른 척 놔두죠? 그러면 남의 안목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은 채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건 기본이고, 친절하게 세제가 떨어졌어요, 헹굼제가 부족해요 라고 알려주면서 주인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아주 친절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건조기의 장점을 말하자면 A4용지 한 장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겨울이나 여름 장마철 빨래가 마르지 않은 채 냄새나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찝찝함은 어느샌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금방 세탁소에서 세탁한 것 같은 뽀송뽀송함과 기분 좋은 향은 외출을 유도하는 유혹제예요. 경험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주거든. 나는 지금 네가 겁이 나. 이제 통돌이의 존재조차도 잊은 채 새로운 세탁기와 건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랑한다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 그러니 많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헤어질지 말지 내가 선택할게. 통돌이를 사랑했지만 지금 우리는 헤어지는 중이에요. 우리 통돌이의 활약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